안녕하세요. 영스플루스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가리볼디 에튜드 우리 131번 하고 있는데요. 오프스 번호 131번에 3번을 해볼 차례입니다. 그 전에 제가 1편에서 에튜드는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는지 한번 계략적으로 설명을 해두었으니까요. 그거 한번 꼭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에튜드는 짧게 말씀드리면은 악보 있는 그대로 잘 불어주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박자표랑 그리고 지시어 같은 거잘 먼저 체킹하신 다음에 순서대로 쭉쭉쭉 불어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악상 기호나 아티큘레이션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고요.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박자가 메트로놈으로 한110 정도로 저는 진행을 하는데, 이게 너무 빠르다 하시면은 더 천천히 연습하셔도 무방합니다. 나한테 맞는 박자로 먼저 연습하시고 그 뒤로 조금씩 당겨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제가 쭉 불어본 다음에 끊어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메트로놈은 110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쭉 불어봤고요. 지금 처음부터 불었을 때 110이 저도 조금 빠르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더 여유 있게 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끊어보죠. 시시라솔파미파솔라도시라솔시라솔파라솔시솔까지가 일단 첫 번째의 주제가 나오고요. 라를레시솔 라를레시솔 파라미파솔파라시도레레도도 하고 또 시라솔파미 이건 아까 처음에 나왔던 첫 번째 섹션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반복이고 여기까지 갔고요. 레레도시시도레라라시도솔파라솔시레레솔 하고 여기서 완전히 느낌이 확 달라져요. 바라시라 레도시라 이쪽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앞쪽부터 한번 먼저 불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그렇게 특별히 주의할 건 없는데 처음 보셨을 때 슬러 나오다가 강세 나오는 부분 시라솔 시라솔 바라솔 시솔 배한 번씩 꼭 쳐주시고 라렐레시솔 하고 8분 쉼표가 있어요. 여기에 이 8분 쉼표를 간들어지게 좀 숨을 쉬어주시면 좋죠. 라렐레시솔 라렐레시솔 한번 끊어주시고 파라미파솔파 하고 라시도레도 하하하하하하하하 배를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시도레 레도도시라솔파미 텅이 없는 부분에서는 더 부드럽게 쭉 불어주시고 텅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딱딱 끊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한번 제가 불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 테마가 나오고 그다음 바뀐 노래가 바라시라 레도시라 솔라시라 도시라 솔 미파 솔파시라 솔파 미레파 미레파 미 랄랄라시랄랄라 하고 이 바라시다레 이것도 조금 달라요. 거의 비슷해요. 소미레 미솔도시시라도시 라파솔솔라레 미파솔라시도레 하고 사실 여기서 또 레도도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면 처음에 나왔던 이 첫 번째 테마가 다시 나와요. 여기 A B, A 다시로 갔다가 이 끝부분만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 부분, B 부분을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B 부분을 지나가고요. 여기서는 저는 좀 프레이즈를 크게 크게 불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가 계속 앞으로 쭉쭉쭉 가야 되고 이게 장음이 나오잖아요. 바라시랄레 도시라 같은 거 할 때 바라시랄레 도시라 이런 식으로 빼면 안 돼요. 뒤로 갈수록 더 바람을 계속 불어서 꽉꽉꽉 채워서 불어주시고 이 데크레센도가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소리를 줄이려고 하시면은 이미 내가 바람을 빼고 있기 때문에 숨을 들이쉬고 계속 불잖아요. 뒤로 갈수록 호흡은 없어지거든요. 자연스럽게 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꽉꽉 채워서 배를 계속 밀어주시면서 바람을 밀어주시면서 불어주셔야 됩니다. 뒤에 이제 A 다시가 나오죠. 레도 도시라 솔파 미파 솔라 도시라 솔시라 솔파라 솔 레레도 시시도 레랄라 시도 솔파라 솔까지 거의 같습니다. 같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렐레시솔 렐레시솔 레시 렐레 솔파솔라 도약이 있는 패시지들이 반복이 되면서 끝에서는 크레센도가 있어서 쭉 커지면서 포르테로 딱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메트로놈이 만약에 없다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불 거예요. 약간 아첼레란도 조금 빨라졌다가 이 부분에서 빨라졌다가 솔, 시, 레, 솔은 오히려 조금 더 늘려주면서 훨씬 더 노래를 좀 펼쳐서 불러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메트로놈을 켜서 연습을 하니까 박자를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박에 맞춰서 한번 끝까지 한번 불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불어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렐레시솔 렐레시솔 레시 렐레솔파솔라 렐레도라 렐레도라 레도레시 레라 레솔까지가 한 번 나오고 이렇게 한 번 나오고 또 똑같은 음이 솔 렐레시 솔 렐레시 솔 레시 렐레솔파솔라 렐레도라 레도라 레도레시 레라 레솔 까지가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면은 지난번 에튜드 수업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음이 두 번 반복될 때는 앞쪽을 포르테를 하고 뒤를 피아노를 하든 아니면 앞을 피아노를 하고 뒤를 포르테를 하든 이렇게 강약을 조정을 해가지고 훨씬 표현을 잘 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앞을 포르테를 하고 뒤를 이제 피아노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 뒷부분에 피아노가 돼야 크레센도가 표현할 때 훨씬 작은 상태에서 커지기가 쉽겠죠. 만약에 앞이 피아노고 뒤가 포르테라면 이 뒤에를 더 벌리기가 더 확 크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쪽을 포르테로 하고 뒤쪽을 피아노로 불어서 작아졌다가
시렐레 파라렐레 솔 시렐레 파라렐레 솔을 훨씬 키워주고 솔 시레 솔 이렇게 불어줄 거예요. 이렇게 노래가 좀 익숙해지시면 어떻게 하면 더 곡을 예쁘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설명 한번 드렸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불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메트로놈 없이 그냥 제가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리볼디 오프스 넘버 131번에 3번을 연주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4번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계속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면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또 따라 불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